남매한 바뀐 게 있으려나? 해적 모르겠다. 직업군에 적용될 개성 사항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둘 똑같이 통합시켜주자. 첫 번째 직업은 캡틴입니다. 캡틴! 캡틴은 소환수와 주요 스킬에 코믹한 요소들이 많았는데요. 코믹한 요소들이 많았지. 전함을 지휘하는 함장의 컨셉을 더욱 강화하고자 소환수들과 주력기 컨셉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전투 측면에서는 전투 기여도가 높은 소환수와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와, 배틀십 뭐야? 본반은 확률 요소를 제거하고 설치된 위치에 포격을 유도할 수 있는 사인 오브 본바드 스킬을 추가하여 조작성을 높였습니다. 또 옥타 쿼터덱에는 보스 우선 타격 기능을 추가하고 서먼 크루는 상태 이상을 막아주는 기능 외에도 사냥과 보스전에서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위어링 넥타에는 소환수의 공격 주기와 공격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하이퍼 액티브 스킬에 걸맞는 전투 보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잦은 빈도로 키를 입력해야 했던 퀵 드로우를 패시브로 변경하여 퀵 드로우 패시브와 이어서 사용되는 스킬들을 강화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인피니트 블릿 패시브와 전함 노틸러스 버프 효과 패시브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전함 노틸러스 패시브화 좋아.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직업은 바이퍼인데요. 바이퍼는 초인과 수룡 와 캡틴다 나쁘지 않은데 와 이거 진짜 싫어해요? 아니 정말 문제점 있는 걸 다 개편해줬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배틀쉽 범버 소환수 3개 다 신경줬어요. 심지어 3개 다 와 배틀쉽 범버 옥타코토덱 서먼크루 그 다음 퍼실레이드도 개편해줬고 사냥 이펙트 답답한 거 그 다음 퀵드로우까지 퀵드로우는 정말 신경 안 쓸 줄 알았거든요. 와 퀵드로우까지 개편해주시네요. 그 다음 심지어 진짜 또 150초 하이퍼 스킬 사실상 크리티컬 확률 10% 올려주고 120초짜리 회복 스킬 얘도 버프를 좀 해줬고요. 오 그 다음 짜잘하게 불편한 전함 노틸러스랑 노틸러스 어설트에 이제 8초 쿨 간격으로 원래 전함 노틸러스를 소환수 쿨타임 감소랑 디그니티 데미지 증가 때문에 강제로 썼어야 되는데 와 이것도 효과를 이제 패시브화 해줘서 이제 강제로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오 아니 정말 진짜 일단 패치 내용만 보면 다 괜찮아요. 성능은 이제 테스트업 가봐야 아는데 진짜 이거는 괜찮아요. 네 와 진짜 이거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능들이 와 디렉터님께서 아니 무슨 일이지 정말 이렇게 항상 캡틴은 약간 무관심하고 애매모호한 숫자놀이만 해줬거든요. 아니 이번에는 진짜 다 개편해 주셨어요. 와 진짜 이제 캡틴의 고실적인 문제만 찾아서 정말 다 쏙쏙 긁어주면서 해결을 해줬습니다. 예 일단 캡틴의 패치 내용은 이제 2주 후에 테스트업 나오니까 그때 가봐야 하는데 일단 문제점은 다 인식을 해주셨어요. 와 이 부분만큼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진 측들이 이 부분만큼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빠라